어! 갑자기 윤태진 아나운서님 계신데. 어? 네. 잠깐만. 그러면 윤태진을 섭외해 보시죠. 좋다. 아무래도 좀 필요한 나름. 이거 잘못. 아, 역할이 있어. 제가 이 섭외는 도움 드릴 수 있어요. 우와. 태진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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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친한 관계고요. 저는 본명을 안 부릅니다. 남이춘에서 아. 미춘님이라고 불러요. 그 정도로 친합니다. 저는 생방 가야 되는데 예. 네. 윤태진 아나운서 원래 아나운서 출신이지만 네. 소속사에서 연기 지도도 좀 받았고 아니에요. 소혜 씨랑 이렇게 기싸움하는 대역 이런 거 하면은 하지마. 실제로 사이가 좀 안 좋으신가요? 사이가 안 좋지 않은데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굉장히 숨이 막히는 그런 아니 모함입니다. 모함. 맞습니다. 모함입니다. 그죠? 네. 숨 막혀. 숨 막혀. 나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면 예. 아유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 잘 해보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 선생님 모시고 윤 선생님은 저기로 좀 이동해서 무슨 선생님이에요? 네. 가요 같이 저 같이 저 가나요? 네. 네. 어디 도망가시도 없게 이렇게 뒤에서 저 요즘 분 잔 것 같아요. 왜? 이번 이말년 작가님이 이번에 네. 영화를 한 편 만들고 있습니다. 이말년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 잠은행. 잠은행이요? 네, 잠을 대출하는 얘기예요. 약간 판타지. 우리 지금 소혜 씨가 캐스팅이 된 상태고 아, 내용 중에 네. 여러 가지 막 뉴스 보도들이 쏟아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목소리 연기라든지 좀 참여를 해주실 수 있는지. 충분히 그냥. 아 그래요? 네. 아 무보수로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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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수는 안 되지. 무보수는 안 되지. 무보수는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해서. 제가 원래 하는 일이니까. 이거 좀 큰 건 아니에요? 그 뭐예요? 받아주세요. 뭐 한번 열어보셔도 돼가지고. 고맙습니다. 오. 네. 화장품. 저 PPL이거든요. 아. 아니. 아 왜 안 주냐고요? 네. 저는요. 아 저는요. 소혜는 안 줬어요? 아니요. 아니 야 그걸 들으면 어떡하냐? 주은 작가님도 지금 이 머리 이쪽 각이 원래 사실은 이렇게 졌어요. 근데 이 세럼으로 다 긁어내가지고 동그랗게. 아 근데 계속 이쪽 보는 게 신뢰는 아니죠? 야 전 맨날 봐요. 아니 제 팬들이 항상 네. 제 이마가 비슷하다고. 아 약간 우리 집안 사람이야. 아니야. 어? 형식적인 절차인데요. 오디션을 보긴 봐야 되거든요. 오디션 대부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데 그 영화 속의 대본은 아니죠? 그거는 저기 지금 보여줄 수 없는 게 노출을 시키실 수도 있으니까 어이없어. 그래서 소혜 씨한테도 안 드렸어요? 네 저도 아직 모르고 심지어 저도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아... 너도? 어 형도? 야 나도 뭐야? 여기 왜 있는 거야 소혜야? 내용도 모르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나요? 조식에 해야 돼요. 얼마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하면 저도 하죠. 스, 위, 스, 에, 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위스에서 오셔서 산새들이 속삭이는 산림숲 속에서 숫사슴을 샅샅이 수색해 식사하고 산속 샘물로 세수하며 사는 33살 샴쌍둥이 미세스 스미스 씨와 미스터 심슨 씨는 스위스에서 숫사슴을 샅샅이 수색했던 것을 인정받아 그만! 아, 통과합니다. 와~ 네. 와. 와, 이게 가능하다니. 와, 됐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면은 제작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CEO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이거 못하면은 자격이 없어요. 실패하는 순간부터 CEO 소혜님이에요. 들어온 입자 순으로 합니다. 저 다음에 소혜님이 이길 건데요? 아, 둘 다 떨어지면 저 혼자예요. 네. 하나, 둘, 셋. 스위스에서 오셔서 샤샤. 한국어 아니고. 뭐예요? 그 외국어인데. 지금 웃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할라! 아래 거 해보세요, 아래 거. 샤프포프킨과 피스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이트 웨이트를 보면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포테이토 칩, 파파야들을 포식하였다. 와! 대박이다! 자, 그러면 교체할게요. 여배우인가요? 제가 슬픈 뉴스가 나왔다가 긴박한 뉴스가 나왔다가 좀 여러 톤으로도 가능하겠지. 아 여러 톤으로? 가능하시잖아요 그런 거. 아 그럼 일단은 그냥 뉴스 톤 근데 열심히 하진 않아요. 이렇게 일어나가 이렇게 됐어요. 샤프포프킨과 피스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이트 웨이트를 보면서 오케이. 켄터키 프라 오케이 됐습니다. 합격입니다.
다음은 긴박한 거. 긴박하게 가봐. 속보. 속보입니다. 차프포프프의 이야기. 차프포프킹과 피스타코프는 마을을 마을라. 아 좋아요. 저 여기서 합격.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합격이에요. 네, 합격. 너무 급해서 이렇게 발음이 엉켜버리는 것까지 표현하신 거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축하드립니다. 합격이에요. 내일까지 알려드립니다. 제작비 충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PPL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굉장히 어색하게 했거든요. 지금 저희 연기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연기자 두 분이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극을 통해서 전달하면 좀 더 제작비 수급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뭐 어떤 내용이죠? 이게 직장인들의 그런 어떤 각박함 그런 것들을 이제 어우 진짜 부족하십니다. 너 혹시 나간 표정인데? 아니야. 그런 것들 어떤 현대인의 각박한 심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상황이 오 취조실인 것 같아요. 뭐죠? 나가라는 건가?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영화에서 만든 역할은 아나운서 보이스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아나운서 하실 때 알러지가 있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뉴스 속보를 읽다가 루아셋 이렇게 한 번씩 하시는 게 있어요. 실제로 루아셋 루아셋 오 아, 이거다. 야 됐다 됐다 배우야 배우 됐다, 됐다. 상황극을 해야지 아 자연스러웠어 바쁘게 걸어오다가 가볍게 몸이 부딪히는 소혜와 윤태진 아나운서 들고 있던 로아셀이 든 쇼핑백을 떨어뜨리고 쏟아지는 로아셀 화장품 강렬한 눈빛으로 소혜를 노려봅니다 쏟아진 화장품 그대로 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윤태진 아나운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소혜 주섬주섬 쇼핑백 밖으로 쏟아진 화장품을 죽는다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봤을 때 좀 설득력이 없고 쏟고 소혜 씨가 포복으로 가요 낮은 포복으로 그 다음에 성을 만들어주세요 성이요? 박스로 성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아니 그러면은 쓰러지고 이렇게 좀 하는 식으로 하는 신이요. 저렇게 여기서 되잖아요 이 정도. 아 이거는 근데 그냥 이거 너무 익살꾼이야. 이거 너무 조커야. 안 돼. 너무 조커야. 아니 안 돼.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딪히고 쏟고 그거를 발견하고 아니요. 너 진짜 큰일 나 그러다. 효희 씨 팬들이 너... 자 레디. 화났다 화났어 화났죠 지금 레디 액션 좋아 저 이제 블록을 쌓아 멋진 마법의 성어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야 쎄 로아셀 마법의 성을 기가 막히게 쌓아놓은 거라서 윤태진님과 소혜님이 있으면 이번 영화는 90% 확률로 성공하겠구나 아 맞다 진짜 좀 제가 청취를 오래 했습니다 사인을 저기 꼭 저야 너무 영광이죠 아 정말요 자 빙계 여기에 이렇게 좀 겹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겹치게요? 예, 예. 두 명이 나눠가지고 한 명만 받아도 두 개? 두 개 해요? 아니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겹치게 그렇죠 소혜 씨가 잘 알려주세요 근데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촤촤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저 현판에 붙여놓으려고요 그 맛집처럼 와 너무 예뻐 목소리 감사합니다 다른 분이 사인을 할 때 약간 쾌감이랄까? 어쨌든 전 1원이 됐기 때문에 이 영화가 잘 되려면 저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그 사인이 어떤 내용인지 회사에 걸어놓는다고. 왜요? 왜? 왜 나가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정신이에요? 네.